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 본색 드러나는 송가역 갈라치기 세력들. 송가역이라는 존재들이 어떤 놈들이냐? 일부죠.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는 지지자들 중에 80%는 현명한 지지자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80%는 정말 문재인 정부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20% 가까이 되는 송가역이라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이 송가역 세력들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에서 광주에서 이기니까 안철수를 외쳤던 인간들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경선에서 승리를 하니까 안철수를 외쳤던 인간들이 그 일부 송가역들이에요. 이 송가역의 대장이 스스로 내가 송가역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최인호입니다. 최인호. 그렇죠? 이 송가역이 결국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 지사라는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를 가장 망치는 인간들이 이 송가역이에요. 이재명 지사를 망치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이 송가역입니다. 근데 송가역이 언제 가장 비토가 됐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가장 욕먹었던 세력들, 극문이라고 불렸던 뭐 오소리, 극문, 일명 이 갈라치기 세력들과 대조적으로 싸움을 하다가 송가역이 밀렸어요. 이 계보를 보면. 극문과 송가역의 싸움이 있었는데 극문에게 송가역이 밀리면서 거의 일베 취급 당했어요. 이 일베 취급을 당하니까 이게 송가역이 뭘로 변신을 하냐? 갑자기 지난 서초동 촛불에 파란 장미라고 하면서 최인호가 나타납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작년 서초동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파란 장미라 그러면서 최인호가 나타나요. 거기 맨 앞에 최인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장미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송가역이 거의 일베 취급을 받으면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파란 장미라 그래서 그 조직과 세력들이 그러니까 변신을 한 거예요. 나는 그래갖고 아니 서초동 촛불 집회를 하는데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구나. 근데 그 촛불 집회였기 때문에 냅뒀죠. 그렇죠? 저는 위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촛불 집회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를 갈라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갖고 냅뒀죠. 그러니까 거기서 리더들이 송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총 송가역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작년 파란장미 운동을 할때 나팔부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모두가 송가역이 아니에요. 리더들, 최인호, 뭐 이런 리더들이 송가역이었고, 아, 조국 장관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파란 장미에 들어갔던 분들이 많아요. 나팔 시원하고 그래서, 그쵸?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파란 장미의 리더격이었던 최인호나 이런 사람들이 송가역이었던 거예요. 송가역이 그 파란 장미라는 걸 만들어갖고 본인들이 그 조직을 세탁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순진한 우리 민주시민들,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속구하신 거죠. 대부분이. 얼마나 멋져. 옷 따로 맞춰 입고 나팔 불고 뭔가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촛불 집회 때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잖아. 그치? 근데 그 리더격들이 누구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송가역들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뭔가 이상하니까. 그렇죠? 걔네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호시탐탐 문재인 답답하다 고구마다 이재명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지난 대선에서 외쳤던 자들이 바로 송가역입니다. 이 송가역의 실체가 이재명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재명 지사 행정이나 모든 것들 너무 잘하죠. 그쵸?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요. 이 인간들이
이재명 지사를 망쳐놓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재명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제가 늘 이런 얘기 했죠. 어? 그래갖고 이 인간들이 자칭 문파라고 하는 금문들과 송가역들이 같이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베 취급당하면서 세력에서 와해되고 주저앉은 거죠. 그 인간들이 어디로 갔냐? 열린민주당이 창당되면서 극문 똥파리들과 송가역이 합세해갖고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극성으로 떠는 거예요. 일부가. 이게 가장 정확한 분석이에요. 나는 이 바닥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송가역 일부 세력들과 극문 똥파리, 극과 극이 만나갖고 열린민주당에 흡수가 되면서 민주당을 까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까잖아! 일부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까잖아! 몰라? 민주당 답답하다. 180도 깎고 뭐하냐?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번진 거예요. 극과 극이 싸우다가 열린민주당의 일부 과격한 세력들과 합쳐져갖고 열린민주당에서 80%는 좋은 분들이에요. 열린민주당의 80%는 좋은 분들이에요. 이것들이 극과 극이 만나갖고 열린민주당의 극성들과 만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김어준을 공격하고 양정철을 공격하고 이 지랄이라는 거예요. 개국본을 공격하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뭐하러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바닥에 산 증인이에요. 저는 이 바닥에 산 증인이고 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 왜 민주진영이 이렇게 싸워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늘 마음 아프게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응? 정말로요. 어? 얘네들 타겟이 누군지 봐요. 얘네들은 오로지 민주진영만 까요. 우리들은 국힘당과 검찰과 싸울 때 쟤네들은 채팅이 누구를 향하는지 보면 알잖아. 우리는 늘 대통령 보호하고 국힘당이랑 싸우고 조중동이랑 싸우고 검찰이랑 싸울 때 쟤네는 헛것날. 과거에는 그럼 왜 이 발톱을 드러내지 못했냐? 그쵸? 왜 과거에는 이 새끼들이 발톱을 드러내지 못했냐?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금은 까면 지네들이 세력이 약화되니까. 지금 까면 지네들 세력이 약화되니까 어때요? 기다린 거야. 집권 말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다린 거야. 기다리니까 어때?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니까 문재인이 주변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 사람 못 챙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요 3년 전부터 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그 새끼들은 대통령 등에 비수 꽂을 새끼들이다. 응? 그래서 나와 결이 다르다. 제가 가장 먼저 손절했던 인간들 기억나세요? 유재일이. 나랑 결이 다르다. 최인호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조차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요. 지나고 나면 실체가 다 드러나요. 왜 문재인 정부를 초기에는 까지 못했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30% 떨어지니까 대놓고 문재인 비토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대통령을 비토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까? 응?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랑해요 문재인, 지지해요 끝까지. 대통령의 제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날 얘기 방송을 켜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다? 절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겠다.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겠다. 그럼 여기서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왜 저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까를 봐야죠. 그렇죠? 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까를 봐야 되죠. 대통령을 공격하는 순간 지지층 안에서 자칭 문재인 지지층이라고 포함이 돼 있던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서 지지층 내부가 분란이 나면서 뭐죠? 바로 레임덕이에요. 레임덕을 만드는 순간 뭐죠? 얘네가 노리는 것은 레임덕입니다.
레임덕을 만드는 순간 지지층들이 미래 권력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분명히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더 남았는데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레임덕을 빠뜨리면 사람들은 다음 정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이미 대선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대선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공격을 해서 자기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무능력자를 만들어서 시원한 사이다 뭐 하면서 이재명을 띄우고, 이재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중에 80%는 너무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현명한 지지자가 대부분인데 지지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송가역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대통령을 까고 대통령을 레임덕을 빠뜨리고 민주진영을 갈라치게 해서 결국 지네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미래 권력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의 힘이 지금 민주진영이 총 단결해갖고 대통령을 지키고 있고 대통령도 지금 민주진영 앞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지금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개국본 보이스피싱 통장이라 까라. 잘 물어봐줬습니다. 통장 이미 경찰청에다가 다 깠고요. 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개국본 통장이 아니라 이름이라도 좀 알고 앵무새같이 지져주세요. 개국본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없고요. 김희경 씨가 개싸움 국민운동하면서 다음 카페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앞으로 개국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개국본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요. 저희도 궁금해요. 제발, 그쵸? 경찰청에다가 좀 물어봐 주세요. 제발 경찰청에다가 좀 물어봐갖고, 그쵸? 좀 어떻게 잘 수사가 진행되는지 좀 봐주시고, 월요일 날 우리 개 실장님이 피해 사실 확인원이라는 걸 띄어서 이미 뛴 적이 있대요. 어떤 놈 고소할 때 개국본 보이스피싱 갖고 공격했던 놈들에게 피해 사실 확인원이라는 걸 띄어갖고 다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한 장 다시 띄어와서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니들 개국본은 보이스피싱이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전체 다 고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바로 고소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발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저쪽이나 공경해. 예. 그래서 얘네들의 실체예요. 그렇죠? 좀 알고 공격을 해라. 제발 통장 까라. 통장 이미 다 깠다. 통장 경찰 입출금 내역서를 그냥 경찰서에 그냥 다 갖다 줬다. 통장을 까는 정도가 아니라 입출금 내역서 이만큼을 그냥 경찰에 다 갖다 줬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죠? 이 갈라치기 세력들이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는데 이제 여기에, 그렇죠? 지난 총선에 안가품이 있는 사과충들, 사과충 플러스 송가역 플러스 얘네들이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극과 극이 만나갖고 지금 김어준을 공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이게 뭐냐?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빠지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응? 알겠죠? 기회주의자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기회만 오면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 여태까지 입 다물고 있었잖아. 대통령 지지율 60% 70% 나갈 때는 주둥이 닥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응원하는 척 하다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문재인 답답하다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니들은 잘못 건드렸어.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됐어.
그게 니들의 패착이야.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니들은 아마추어야. 결국은 김어준 까고 개국본 건드리고 결국은 니들이 최종 목표는 가장 김어준만큼 문재인 정부 방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개국본만큼 필드에서 적폐들과 싸우는 데가 어딨어? 두 곳을 공격해서 힘을 빼놔야지. 생각해봐요. 김어준을 공격한다? 김어준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김어준을 뉴스공장에서 하차시키면 누가 방어합니까?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하차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답이 나오죠?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하차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개국본이 해체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뭐든지 공격이 들어오면요, 그 공격을 통해서 어떤 세력들이 가장 이득을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해봐요. 김어준이 하차하고, 개국본이 와해되고, 누가 제일 이득을 볼까? 누가 제일 혜택을 볼까? 그게 뭐그 혜택을 보는 자들이 배우다. 그렇게 보면 되죠. 깔끔하잖아! 김어준 하차하고, 개국본 개총수, 개국본 대표 물러나고, 개국본 별로 활동 안 하고, 누가 제일 좋아할까? 너무 웃기죠? 응? 국민의당, 조중동, 민주당을 와해시켜갖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 자영업자들. 이놈들이죠. 너희들은 눈에 다 보인다. 그러고 늘 얘기하지만 이 하바리 새끼들아 그냥 나한테 덤벼. 니들이 어디서 김어준이랑 상대를 하려 그래? 응?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김어준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는 거에 김어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혼자 조중동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어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것들이 돌려까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하바리 새끼들아, 김어준 까고 문재인 대통령 까니까 시청률 좀 오르고 열린민주당 극성 지지자들 모아놓고 개국본 공격하면 시청자 좀 늘으니까 우쭐해? 정신들 차려 이 하바리 새끼들아, 주제 파악을 해. 니들은 내가 상대해줄게. 마이너의 대장은 나야. 마이너에서 니들은 내가 다 상대해줄게. 이 하바리 새끼들아, 응? 도라이 새끼들아. 응? 니들은 김어준까지 올라가지도 못해, 이 새끼들아. 하바리 같은 새끼, 주제 파악해, 이 새끼들아. 응? 그냥 방구석에서 이 새끼야, 아가리 파이터, 이 새끼들. 그냥 한 1,000명 모아놓고 아가리나 털어, 이 새끼들아. 언제부터 니네가 민주진영을 이끌고 개 지랄 떨라 그래? 응? 정신 차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슨 운동을 할 것이냐? 안보기 운동하십시오. 알겠죠? 괜히 보고 열받지 마세요. 괜히 들어가서 구독자, 시청률 올려주지 마세요. 안 보는 게 가장 그들이 아픈 거예요. 천명 보동 방송, 뭐라 그러나 들어가갖고, 뭐라 그러나 욕하려고 들어가서 시청률 올려주는 게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걔네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런 하바리 새끼들을 왜 봐줍니까? 그것들을 뭐라고 분해갖고 거기 들어가갖고 거기 보는 순간 시청자들 막 올라가고 우쭐해갖고 난리치는 거예요. 절대 보지 마세요. 안보기 운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런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방송을 보고 왜 민주진영 공격하는 방송을 봐갖고 시청률 올려주고 왜 그런 짓을 해요? 어? 얼마나 건전한 방송들이 많은데. 대통령과 끝까지 목숨 걸고 함께하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사랑해요, 문재인. 지지해요, 끝까지! 그러려고! 시민들이 이제는 울지 말자, 이번엔 지키자! 우리의 사명이다! 외친 거 아니에요, 광장에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고 대통령 등에다가 칼 꽂으려는 새끼들을! 거기서 쳐보고 앉아있고! 김어준이 나쁘다! 양정철이 배신자다! 개총수가 윤석열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제대로 대가리에 총을 생각하는 새끼들입니까, 그게?
제발! 어? 양심이 있어야지! 어? 양정철을 왜 까는 줄 아세요? 쟤네들이 양정철을 왜 까는 줄 아십니까? 양정철을 비선 라인으로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선을 운영을 해서 문재인도 비선을 가동을 했고 무능하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 비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데 양정철이 비선에서 모든 걸 하고 문재인은 바보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박근혜 같이? 무슨 비선으로 움직여갖고 국정을 운영해요? 아니죠. 자꾸 양정철 비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비선에서 양정철이가 휘젓고 다닌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문재인 대통령이 비선을 만들어요? 어? 대통령의 의지죠. 양정철이 어떤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히말라야까지 같이 가갖고 거기 아무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양정철이 뭐하러 비선 역할을 합니까?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이번 선거를 총지휘해서 180석을 얻어갖고 성공을 했죠. 그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이 열린민주당과의 대결 구도에서 선을 걷다는 이유만으로 손혜원 씨나 저쪽 열린민주당 일부가 양정철을 공격해갖고 김어준 양정철을 엮는 거예요 지금. 어?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어? 양정철을 자꾸 비선으로 띄우는 거는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예요? 비선한테 모든 국정을 맡기는 대통령이 문재인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됐으니까 양정철이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알아서 민주진영 이번에 4.15 총선 이끌고 그래서 대승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대승을 했을 때 가장 배 아파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범죄자들이에요. 제 말 이해가요? 양정철을 비선으로 만들어야만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변명거리라도 생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주진이를 엮고 양정철을 엮고 문재인 무능, 그래서 미래 권력, 민주당 답답하다, 민주당이 양정철이 말아먹는다, 열린민주당을 지지해달라.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잖아. 왜 그런 것들에 갈라치기 당하고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 그러면서 왜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갖고 눈에 그냥 보이잖아. 응? 양정철이가 비선이 계속 휘젓고 다닌다. 그냥 문재인 그냥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바보를. 대통령을.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하나? 아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골고루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김어준을 공격해서 가장 민주주의의 큰 스피커를 주저앉히고 나머지 쫄개들이 김어준 자리를 꿰차갖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기 미래 권력을 꿈꾸는 거예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으로 만들어갖고 차기에는 다른 권력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지하는 벌써 대선 구도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벌써 대선 구도 싸움이 된 거예요. 벌써부터. 제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아직도 1년 이상 남았는데 벌써부터 미래 권력에게 눈을 돌리게 해갖고 양정철을 이용하고 문재인 대통령 무능하다 그러고 민주당 답답하다 그러고 그런 거에 속아갖고 어? 안보기 운동하시면 돼요. 어? 안보기 운동하시면 돼요. 땅 사람 믿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임시정부부터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세요. 왜 갑자기 정권 교체하고 정권 교체되니까 독립되니까 나타나갖고 문재인 지킨다고 했던 새끼들 조심하라 그랬었잖아요. 어? 사람들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그전에는 뭐 처하다가 그전에는 뭐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정권 잡으니까 문재인 지킨다 그러면서 튀어나와갖고 어? 나쁜 놈의 새끼들. 인간들이 일배만도 못하는 새끼들이야. 민주 진영이나 공격하고, 응? 가장 민주 진영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나 속여 처먹고 앉아있고, 응?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내가 보면 인간이 사악해서, 사악을 넘어서 아무리 지 배때기 불리려고 기회주의자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어? 우리에게 노무현 문재인이 어떤 사람들인데, 어? 나쁜 놈의 새끼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때는 응? 발톱을 숨기고 모르는 척 하다가 대통령 응원한 척 하다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바로 까고 앉아있고 나쁜 놈의 새끼들. 니들은 내가 여기 버티고 있는 이상 니들 하는 짓이 눈에 다 보여. 어? 적당히 해라. 응? 내가 있는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어? 싸움은 내가 한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니들 민주주의 공격할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조국 장관 수호하고, 조국 장관 조국 수호하고, 추미애 장관 지키려고, 응? 몸이 부서지도록 싸우고 있어. 니들은 방구석에 처앉아갖고, 어떤 사람 어떻고, 어떤 사람 어떤 거 아가리 털 때, 우리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아직도 대통령 지키고 추미애 장관 지키고 조국 장관 명예회복 시키려고 싸우고 있어. 내가 지금 공개는 못하지만 니들이 뭘 알아? 어? 니들이 조국 장관의 아픔을 알아? 니들이 추미애 장관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까지를 못해서 그러지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응? 그런 우리를 어? 윤석열의 하수인이라고? 인간 말종 같은 새끼들. 니들은 너무 나간 거야. 어? 윤석열의 하수인?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정신 차려 새끼들아. 응? 정말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놓고 무슨 대통령을 지킨다고? 니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은 누군데? 응? 지금 대선 얘기할 때야? 대통령 깔 때야? 아니잖아. 나쁜 새끼들 진짜. 일배만도 못한 새끼들이야. 하는 짓들이 보면. 응? 김어준 쓰러지고 양정철 쓰러지고 응? 여기저기 다 쓰러지면 왜 니들끼리 하면 좋은 세상에 올 것 같니? 김어준이 맨 앞에서 민주진영 스피커에서 막아주니까 그 밑에 하바리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김어준이 날아가면 그 밑에 하바리들도 다 날아가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런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해드린 적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위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이 뜰 수 있었던 거예요.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이 맨 위에서 지붕 위에서 온갖 비바람과 번개를 맞아주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나머지 대권 후보들이 그 사람들한테까지 공격이 가지 않고 무럭무럭 대권 후보로 자라난 거예요. 지금도 김어준이 없으면 니네가 민주진영의 최고의 유튜버가 될 것 같니? 니네가 김어준이 없으면 민주진영의 최고의 스피커가 될 것 같니? 주제 파악들해 이 새끼들아. 김어준이 날아가면 니들은 버티지도 못해. 니들은 그런 깜도 안 되는 새끼들이 김어준을 시기하고 열등감에 쩔어갖고 김어준을 비하하고 김어준을 날아가면 니들도 같이 죽는 거야. 주제 파악들해 이 새끼들아. 어? 내가 싸워줄게. 응? 나는 주제 파악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지켜야 될 사람들, 싸워야 될 대상들, 내 주제 파악들. 어? 나는 구독자? 난 이런 거 신경 안 써.
이런 걸 신경 썼으면 나는 적당히 누구도 좋아요, 누구도 좋아요 하고 했겠지. 항상 왜 내가 공격 대상이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만 민주주의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중심을 잡아주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혼란의 시기예요. 지금 엄청난 검찰과의 마지막 검찰개혁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 임기가 막바지로 와 있을 때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로 뭉쳐갖고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의 화력으로 집중해갖고 끝까지 레임덕 없는 대통령,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바로 국민들과 여러분들이 나와야 할 일이에요. 이번엔 울지 말자. 이번엔 지키자. 우리의 사명이다. 벌써 잊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모든 적이 민주 진영으로 보이고 제가 늘 얘기했죠. 설사 나쁜 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화력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싸울 상대는 조중동과 국민의당과 검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다. 70년간 그들은 기득권을 누려왔고 우리 민주 진영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지 저들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권력만 잡고 있지 모든 대한민국 권력의 축은 조중동과 재벌과 그들의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들이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겨내야만 다음 정권이 있는 것이고 다음 정권이 있어야지 점점점 우리의 저항의 힘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야지 세상이 기울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수평이 됐을 때 우리가 진정 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것이다. 주류의 교체가 시급하다. 아직도 우리는 정권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주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쟤들은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해서 그들이 싸워왔던 초롱성 같은 적폐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들. 저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재벌 권력,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우리가 맞다. 우리가 정의다. 우리가 싸우는 거지 저들은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는 것들이 공격하는 것이 저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성을 찾으세요. 제발 이성을 찾아갖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 큰 하나의 힘이 돼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 제대로 바라보고 흔들릴 때마다 저들을 공격해갖고 남는 게 무엇인지 민주 진영이라는 탈을 쓴 사람들이 도대체 김어준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얻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양정철을 공격해서 그들이 얻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개국본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김어준이 무너지고 양정철이 무너지고 개국본이 무너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들이 누군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사익을 자기의 개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의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민주 진영을 갈라치게 해서라도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짓거리들 하는 게 내놓으면 보여요. 내가 있는 한 안 된다. 내가 있는 한 안 된다. 김어준도 욕먹을 건 욕먹어야죠. 그 시간에 딴 데 욕해라. 이 한심한 사람아. 어? 김어준은 왜 욕먹을 게 없어요? 욕먹을 거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의 욕먹을 짓보다는 김어준은 박수 받을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언제부터 니들이 진보 진영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언제부터 그렇게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어? 그게 말이야? 니들은 니네가 김어준을 공격하고 니네가 양정철을 공격해도 앞뒤가 안 맞지. 절대 민주진영은 대통령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식으면 안 돼요. 대통령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10년 동안 가슴에 새기면서 그 울분을 토했던 것을 이제 와서 다 된 밥에 저들에게 주면 안 돼요. 가슴이 식지 않은 지지자가 돼야 되고 머리가 깨어있는 지지자가 돼야만 다시는 저들의 갈라치기에 속지 않고 다시는 저들의
분탕질에 우리가 속지 않아서 또 다른 민주 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가고 자꾸 솔깃하고 이상한 말이 휘청대고 가슴이 식지 않는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돼야지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 왜 앞으로 내 눈앞에 있는 조국을 지켜야 되고 추미애를 지켜야 되고 문재인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가슴이 알려주는 거예요. 가슴이 움직이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몸이 움직여지는 거고 내 어느 순간 내 몸은 광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 방구석에 앉아갖고 주둥이로 민주진영을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이 옳겠습니까? 내 가슴과 내 머리가 나가라고 해서 내가 광장에 나가서 조국소를 외치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왜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정한 현명한 지지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런 사태를 만든 자들 본인만 정의롭다는 생각 버리세요. 왜 나만 정의롭다는 생각을 갖고 남을 죽이려고 해요? 적어도 그들이 살아온 생활을 보면 그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 적어도 윤석열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따 대고 윤석열의 하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따위 말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어디서 민주정권 임시정부부터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어디서 윤석열 하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양심들이 있어야지. 힘 빠지지 마세요. 안보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뭐하러 보고 열받습니까? 제가 어떻게 버티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즘 절 거예요. 그쵸?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 많이 먹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일 거예요. 어떻게 버틸 것 같아요? 안 보면 된다. SNS를 안 하니까 누가 나를 욕해도 모른다. 안 보면 화나지 않는다. 보면 열받는 것이고 보면 싸우게 된다. 안 보면 된다. 뭐하러 봐갖고 시청률 올려주냐? 어? 나한테 일러 바치지도 말아라. 그거는 나를 돕는 게 아니다. 타파님 제가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이런 쓸데없는 문자 카톡 보내지 말아라. 아무 도움 안 된다. 뭐하러 그런 거 안 좋은 거 알고 하냐. 우리 할 일만 하자. 방구석에서 아가리 터는 새끼들 있을 때 우리는 23일날 정경심 교수 재판 있을 때 혹시나 저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와갖고 정경심 교수님 비판하고 비하하고 그럴까봐 이미 집회 신고 다 내놓고 1인 릴레이 시위할 장소까지 다 마련해놨다. 우리가 진정 우리가 옳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누가 정말 옳았는지가 다 드러날 것이다. 정경심 교수 재판날 이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정경심 교수님을 향해서 망신 줄까봐 그 시간 앞에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았는지는 다 드러난다. 알겠죠? 네. 안 보면 된다. 우리 할 일만 하자. 아무리 갈라치기 하고 여러분들이 중심 잡으면 문재인 대통령 흔들리지 않는다. 민주주의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개청수가 말했습니다.